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 산불 현장에서 사흘째 진화 작업이 계속됐지만 범위가 워낙 넓어서 주부를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산되는 산림 피해 면적은 12,000여 헥타르로 축구장 16,000여 개에 해당합니다. 먼저 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600여 미터 울진군 대흥리 아구산 일대 곳곳에서 희뿌연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소방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리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헬기 50여 대와 장비 200여 대, 인력 4천여 명이 진화 작업에 총력을 쏟았지만 주부를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산불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 짙은 연무에 바람이 여전히 강해 전체 진화율은 현재 3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합천 고령 산불의 약 18배가 되는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하루 안에 모든 화선을 진압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울진 산불 발생 사흘째를 맞아 산림과 소방당국은 울진읍 시가지와 함께 200년 넘은 노송 8만 그루가 자생하는 금강송 군락지 방어에 주력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곳 금강송 군락지 쪽으로 불길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안간 힘을 쏟았습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로 축구장 16,000여 개 면적에 산림 12,000여 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는데 앞으로 피해 규모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TV 정소욱입니다.